참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협주곡을 듣게 될 때는 저희가 흐름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오늘은 한번 연주자들에게 기대를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A단조 작품 102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97 평화와 화합을 위한 갈라 콘서트,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A단조 작품 102,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들을 순서입니다. 바이올린의 이번에는 아이작스턴, 첼로의 장한나가 연주를 하겠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A단조 작품 102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악장 바이올린의 장영주, 첼로의 장한나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단하죠? 예. 여기 조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화가 뭐냐 물어보면 이런 상태를 조화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동가서, 그리고 연영의 벽, 그리고 인정의 벽 이런 걸 넘어서서 저렇게 화라고 하는 것은 음악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겠죠. 네. 그러나 이걸 지향해서 우리 모든 사회가 이렇게 조화롭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오늘 연주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셨을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3악장을 예. 다 따로 한다는 게 굉장히 예. 어려운데 저렇게 조화롭게 그 한 곡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음악적인 교감이 참 좋습니다. 네. 지휘자, 예. 그 다음에 우리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자랑하는 두 젊은 사람, 그 다음에 아이자크스턴, 요요마, 모두가 뭐 말할 수 없이 대단한 연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들이 아마 이 조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봤거든요. 화면에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앞으로 더욱더 이런 챔버 뮤직 자리가 자주 마련되고, 또 우리나라에 더욱더 큰 평화가 기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I think that the idea of this concert being about peace and harmony is like all concerts really deal with what the possibilities are in terms of people's working together and getting along together. And I think that the message is universal. I think it's wonderful that we're able to have that message emanate from Korea. I think that music all together and music creates peace and it creates harmony in this world. And I think if we keep working together, music can really bring more peace to this, our world. If everybody in the world would learn how we musicians put together a performance, it'd be peace and harmony. 네, 이번 연주가요, 아이, 종교와 다 상관없이 다 이렇게 음악가들이 똑같은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는 건데요. 특히 음악이라는 건 정말 안 해도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Areas, I think the one area taken different and even on sides. 음악이란 게 사람들에게 기쁨이거든요. 결국에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러니까 콘서트를 인해서 많은